빌립보서를 기록하신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13권을 기록했습니다. 13권을 기록했는데 13권 중에서 12권은 꾸중하는 것이 있습니다. 꾸중하는 것이 있고 회개하라고 하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책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4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한 번도 책망하거나 꾸짖는 것이 없습니다. 빌립보서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가정해서 세운 교회인데요. 바울사도가 이렇게 선교를 다니시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죠. 핍박도 많이 받고 매도 많이 받고 이렇게 했는데 참 감옥에 갇히니까 감옥은 얼마나 춥습니까?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서 착고에 치여서 이렇게 채스랑에 매어서 밥도 잘 안 줘요. 하루에 한 끼 주는데 아주 안 죽을 만큼만 빵 한 조각만 줍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분들이 도와줘야 되겠죠? 자, 저를 보십시오. 딴 데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먹을 것을 사서 넣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 교회도 바울사도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사도가 어디 계시다는 것만 알면 계속해서 도와드렸습니다. 아멘. 먹을 것을 사서 이렇게 넣어드리고 이렇게 옷도 추울 때 좋은 옷도 사서 보내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보면 아주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4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기로운 제물이요. 누구를 기쁘게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위에는 이 바울사도가 교회를 많이 지었는데요. 많이 세우고 이렇게 죄종들도 세웠는데 빌립보 교회 위에는 바울사도에게 이렇게 후원한 교회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늘 바울사도의 필요를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채워드리려고 이렇게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풍족함으로 한 너희에게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인간들은 참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온 우주를 다 다스리라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거역하고 예, 죄를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타락을 거듭해서 예, 이제 아주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타락해서 아주 이 먹보다도 더 검은 우리 죄를 예,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노아 때 홍수로 다 쓸어버렸습니다. 여덟 식구만 남겨놓고 다 쓸어버렸어요.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또 죄를 계속해서 죄를 범하니까 이제 다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멘. 어느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의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아멘. 바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깨끗하십니다. 왜 깨끗할까요? 원죄와 자범죄가 없기 때문에. 아멘. 아멘. 예수님은 원죄와 자범죄가 없으니까 깨끗하신 거룩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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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의로우시고 깨끗하시고 그렇게 예. 예수님은 흠과 티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 그분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 죄를 사시려고.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다 이루시려고 우리 구원을 이루시려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지 그렇게 결심하면 품어질까요? 아니죠. 결심한다고 품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에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 교회 다니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십사가 돼도요 예수님이 마음이 없는 사람이 돼.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 속에. 내 마음에 계시죠? 아멘. 할렐루야. 내 마음에 계시. 예. 얼마 전에 참 예 불행한 일인데요. 그 참 조사를 해보니까 목사들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대요. 놀랍죠?
목사가 예수님을 안 믿다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한번 찾아옵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대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라. 아멘. 아멘. 26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대어 버려 두셨더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부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아멘. 무슨 소리입니까? 동성연애를 했다 이 말이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그랬지요?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뭐를 받았어요? 부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아멘.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은 50세를 못 넘긴다고 그럽니다. 수명이 50세라고 그래요. 50세. 왜요? 에이징에 걸려가지고 오래 못 살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오늘날 뭐 잘못돼 갖고요. 이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도 목자를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도 목사로 안수해야 된다. 그래갖고 안수받는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목사 되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목사 되면요, 하나님이 더 큰 질책을 하세요. 선생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28절부터 읽어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 같이 읽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폐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죄가요, 이 먹보다도 더 검습니다. 이 죄, 우리가 읽은 그 죄가 먹보다도 더 검어요, 여러분. 이 죄가 우리 속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고요. 그 죄를 누가 사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사하셨다. 예수님이 사하셨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이 죄가 먹보다도 더 검은 죄가 다 씻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더 씻어집니다. 그런데 다 씻어졌다고 이제 계속 하였습니까? 계속 깨끗합니까? 우리는 눈만 뜨면 죄를 짓습니다. 눈 감고도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디모데후서 4장에 예?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진다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루 세 끼 밥을 먹듯이 하루 세 장씩 꼭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하루 세 번씩 유대인들은 늘 기도했습니다. 9시, 12시, 3시 기도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못하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우리 김영철 목사님 기도 참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깨끗한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 두 번째는 거룩한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예.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에 나오지요. 빌립보서 1장.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비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아멘. 이보다 더 겸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본체신데 하나님 본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예,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아멘. 자기를 낮추시고 얼마나 복종하셨대요. 예? 그와 같이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박사학위를 좀 땄다고 목에다가 기부스하고 교만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박사학위 갖고 천국 갑니까? 예, 대답해 보세요. 박사학위 갖고 천국 가요? 아니요.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갑니다. 아멘. 저는 늦게 공부를 했습니다. 집안이 가난해갖고 열 식구를 먹여 살리다가 보니까 나중에 늦게 학교를 가게 돼서 야간 학교 가고 신학교 가서 이렇게 종신대 들어갔는데 그 박사 과정을 받질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비록 박사학위는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겸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같이 봅니다. 유월절 전에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배신하고 세 번씩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고 다 이렇게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의 예수님을 닮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 사랑의 예수님, 우리가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 다 했어도 사랑이 없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예수님을 마음에 늘 영접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사랑의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 앞에 나중에 갈 때에 예수님 다시 올 때에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잘했도다. 할렐루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